너도 갈 거야?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 버려졌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주인은 어디 있지? 나도 몰라. 하지만 꼭 돌아올 거야. 악마를 믿는 거냐? 하지만 악마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악마를 기다릴 거냐? 응. 마음대로 해. 난 가겠다. 완전히 싹! 그러게,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말았어야지. 주인도 없는 찰지 주제에 겁도 없이. 이 자식이! 잡은 놈이라고 당신했어. 여기 숨은 거 다 알아. 좋은 말 할 땐 나와. 누구니? 아, 미안 미안. 차일드 사냥을 하느라고. 금방 돌아갈 테니까. 니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어디였더라? 맞다! 이전 마왕 쟁탈전에서 얻어 터지고 쥐새끼처럼 숨은 폐퇴자들의 아지트였지? 자식이 감히! 이야! 대단한데, 선배님? 건방진이 영원히 다물게 해주지! 우리가 싸우는 걸 다 보고 있었냐? 너희들은 뭘 위해 싸웠나? 뭐야? 죽기 싫어서? 당연하잖아. 하지만 이제 죽겠군. 생존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욕망이지. 하지만 그 욕망 때문에 너희들은 죽었나? 배가 고프군. 많은 인간을 봤지만 이 계약자만큼 멍청한 녀석은 없더군. 본능대로 살고 싶다고 했던가. 웃기는 놈. 아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바라는 게 너무 크단 말이야. 하긴 그러니 악마와 계약했겠지. 자, 디아블로, 이 유다의 차일드가 된 소감이 어때? 욕망을 잃을 준비가 됐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악마는 소원을 이뤄주는 요정이 아니거든. 이 역할은 네 주인님 뒤에서 얌전히 숨만 쉬다가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난 아주 관대한 악마거든. 네놈의 소원을 이뤄주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생존만큼이나 확실한 본능도 없잖아. 배가 고팠어. 그래서 죽은 악마들의 시체를 먹었어. 그 저주로 내 모습은 이렇게 변해버렸지. 이래서는 주인도 나를 못 알아보겠군. 주인, 누가 내 주인이지? 유다? 아니면 누구라도 좋으니 날 찾아줘. 뼛조각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먹어 치워버릴 테니까. 차일드가 됐다고?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그 악마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잃었던 기억과 퇴마사의 힘을 모두 되찾았어. 그 악마 죽어버린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에게 우리의 미래를 걸어보려 한다.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너를 따르마. 이번만 나를 믿어다오. 이 집이 악마가 사는 곳이라고?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생각보다 꽤 소박한 곳이구나. 내가 본 악마들은 전부 돈이 넘쳐나던데. 나다, 문 열어다오. 아무도 없느냐? 역시 죽은 모양이군. 문이 열려 있어. 수아, 아니 아라한, 멋대로 들어가지 마. 위험하단 말이야. 아무도 없어. 그렇구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 서포터들도 자리를 비운 건가? 이곳에서 악마가? 집을 꽤 비운 모양인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거의 다 상한 것 같고. 음식? 배고파? 응. 장이라도 봐야겠군. 분명히 닭고기를 샀는데 왜 봉투에 없지?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느니라. 뭐? 불자는 무릇 육식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잠깐, 돼지고기도 없잖아. 그것도 제자리에. 너 때문에 마트에 다시 가야 하잖아. 이런, 카라라트리가 돼지고기에 욕심을 내는구나, 아라한. 그런 건 아닐 거야. 고기 사올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 카라라트리가 사준 음료수 정말 맛있구나. 사고치지 말라고 사준 거야. 우리가 많이 불안한 모양이지. 하긴 속세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으니 마지못해 우리를 따라온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 애를 많이 쓰는구나. 좋은 아이야. 소중한 인연이지. 아라한, 힘든 이야기겠지만 너의 마지막에 대해 듣고 싶다. 퇴마사 협회가 널 배신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다. 사이코메트리로 동방지부의 과거를 모두 봤어. 악마가 어떻게 나의 벗들을 속였는지, 그래서 동방지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두 나의 업이다. 자책하지 마.
나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악마는 자신의 기억을 지우면서까지 너희들을 기만했어. 자신을 속이는 자를 어떻게 분별할까? 그런 짓까지. 참으로 간사한 자들이지. 동방지부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고 카발라 문서까지 손에 넣었으니까. 이건 명백히 우리의 패배야. 퇴마사들을 속인 악마를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 대신 그 악마의 기억을 지운 자를 발견했지. 그 자가 바로 악마 세멜레야. 퇴마사 협회와 손을 잡고 감히 세인트 미카일 학교의 이사장이 됐지. 그 자가 널 죽인 거지? 세멜레뿐만이 아니야. 그곳은 완전히 타락했어. 바토리라는 악마와 그녀의 차일드까지. 학교를 정화해야 해. 그곳은 이미 악마들의 구혈이야. 세인트 미카엘 학교라. 한때는 저명한 퇴마사 양성소였지만 이제는 유명무실해졌지. 악마들이 틈타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야. 게다가 협회가 자진해서 넘긴 거라면 그곳에 가면 협회와 악마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우리는 협회에 쫓기는 몸이잖아. 카라라트리를 보내면 어떠냐? 라라를... 아니, 그것도 위험해. 라라는 샤먼이니까. 같은 악마를 대적한다 해도 협회는 샤먼을 인정하지 않아. 뜻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구나. 악마도 보이지 않고. 아, 네가 날 찾은 것처럼 유체이탈로 찾는 것은 어때? 번뇌를 쫓기 위해 참선하던 중 뜻하지 않게 널 찾을 수 있었지. 우리가 서로의 마지사제라는 연을 맺은 덕이야. 하지만 그 악마는... 사과 안 쳤지? 음료수를 다 마셨는데 하나 더 사줄 수 있겠느냐? 안 돼. 매정하구나. 세인트 미카엘 학교, 그리고 악마. 또한 나의 과부일 테지. 아, 조심조심. 아, 그릇 뜨거워. 이 정도는 괜찮아. 너 뭐 하는 거야, 니르티? 아라한이 다칠 뻔했잖아. 네가 나한테 식탁을 닦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왔어? 돌아온 모양이구나. 어서 오거라. 누구? 이 자가 바로... 드디어 악마와 만났다. 우리의 인연이 좋은 인연일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인연도 귀하다 하였지. 과연 저자와의 인연은 어떤 과보를 맺을지. 당신 영원한 안식을 드리죠.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악마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차일드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는 것도? 그대가 지은 죄로 인해 이어진 결과물이지. 그럼 나는 어쩌면 좋을까? 역시 지옥불에 불타야 이 고통이 끝나겠지. 모두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어야지. 그 후에는 본인의 업으로 정해지는 거야. 짐승이 될 자는 짐승으로, 벌레가 될 자는 벌레로. 벌레? 벌레가 되고 싶진 않아. 잠깐,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녀석이 니르티의 주인이었다는 악마가 맞나? 얼굴을 보니 분명하다.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악마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미안하지만 난 기억상실이야. 내가 악마라는 것도, 네가 내 차일드였다는 것도 난 못 믿겠어.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곤란하군. 어찌 되었든 기억을 잃었다고 하니 다시 알려주마. 나는 퇴마산 니르티다. 한때 너의 차일드였지. 너와의 계약이 해지된 후로 퇴마사로서의 힘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쪽은 나의 벗인 퇴마사 아라한이다. 아니, 이제는 샤먼이라고 해야겠구나. 여기 카라라트리도 아라한과 같은 샤먼이다. 샤먼? 퇴마사? 전부 못 알아들을 소리군. 빈깡통이나 다름없는 녀석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지? 네가 그 악마의 차일드였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왜 악마의 손을 빌리려는 거야? 글쎄,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그는 정말 겁이 많은 악마지. 겁이 많다고? 내가 죽는 것이 두렵다고 퇴마사인 나와 계약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말하니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걸? 직접 만나보면 알 게다. 직접 만나보면 알 거라고? 분명 내게 원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모양이지? 난 너희들을 도울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주겠어? 내 집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잠깐! 뭐하는... 수아나! 뭐야? 사이코메트리 스킬을 감지했습니다. 사이코메트리? 상대와 접촉하여 상대의 과거를 읽는 스킬입니다. 흉내내기 스킬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과거를... 그 말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좋아. 스킬을 사용하겠어.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흉내내기 스킬을 사용합니다. 자, 모여라. 제국의 주춧돌을 올리자.
지친다. 악업이 불심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나의 과거야. 이전 생에 나는 악마와 싸웠고 결국 패배했어. 그 대가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 다행히 윤회록의 이름을 올린 덕에 윤회할 수 있었지만 그 후 퇴마사 협회에서 내 이름을 지웠고 이번 생이 끝나면 더는 윤회할 수 없어. 퇴마사 옆에? 같은 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나도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같은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사이코멘티를 흉내냈기 때문이겠지. 나도 몰라. 네 과거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겠지. 후바바님이 두고 간 차일드도 인간도 아닌 저 아이들은 어쩐다지? 역시 처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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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대로 버려두고 가도 뭐 별로 상관없지만. 안 됩니다. 주인님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았어요. 꼬리가 밟힐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처분? 반대! 절대 반대! 제가 책임지죠. 바토리! 이제 괜찮은 거야? 이제고 뭐고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이게 내 과거라고? 저 여자들은 지바의 치료실에서 봤던 모나와 리자라고 했었지. 그런데 다른 여자는 누구지? 이름이 바토리라고. 바토리? 너도 아는 여자야? 너 저자를 만난 적이 있구나. 만난 적 있어. 뭐야? 같은 편에게 배신당했냐고 물었지? 맞아. 퇴마사 옆에가 악마와 손을 잡고 나와 내 벗들을 배신했어. 바토리는 퇴마사 옆에와 손을 잡은 악마야. 그리고 날 죽인 악마이기도 하지. 수아나, 괜찮아? 괜찮아. 과거를 읽은 건가? 아니, 전부 읽지는 못했어. 그럴 리가. 네 손이 미트라의 몸에 닿았는데. 뭔가가 내 힘을 밀어내는 것 같았어. 어떻게 한 거야? 모른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다행히 아주 짧은 과거를 볼 수 있었어. 미트라는 바토리와 만난 적 있어. 널 죽였다는 그 자식 말이야? 미트라, 너에게 청이 있어. 우리를 대신해서 세인트 미카엘에 잠입해줘. 어? 수아나! 지금의 너는 마력이 없는 인간과 다를 바 없으니 그곳의 퇴마사들도 널 눈치채지 못할 거야. 게다가 외모도 바뀌었으니 널 아는 자를 만나도 괜찮을 거야. 내가 왜? 날 죽인 자를 대신 만나줘. 너도 봤잖아. 나더러 너희들 대신 퇴마사 학교에 가서 그 악마에게 복수라도 하라는 거야? 정보를 모아줘. 학교의 배후가 누구인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곳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싫어.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퇴마사라고? 알게 뭐야. 나한테는 악마나 퇴마사나 똑같아. 이 자식이. 왜? 날 퇴치하기라도 하려고? 안 될 텐데. 내가 필요하잖아. 네 말이 맞아.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어. 하지만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도 널 도와줄 거야. 도와준다고? 뭘?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나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날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 요청은 못 들은 거로 하겠어.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우리는 네가 필요해. 진작 왜 날 가만두지 않는 거야? 좋아, 내가 나가줄게. 그것까지 막지는 않겠지. 번거로운 놈. 내버려 두거라. 성급했어, 아라한. 지금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이는 미트라일 텐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을 뿐인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매였구나. 당연하지. 그놈들이 널 죽였잖아. 그런데 라라, 아까 나한테 수아나라고 하지 않았니? 잘못 들었겠지. 그래. 그런데 미트라는 내버려둬도 괜찮을까? 밖은 위험할 텐데.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녀석 지갑 두고 나갔어. 바뀜에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했다. 이제 어쩌지? 떨어져! 너 누구야? 응? 이상하다. 악마 맞는데? 나 아우로라잖아. 아우로라? 이 녀석도 날 아는 건가? 그런데 뭐지? 느낌이 이상해. 모습도 평범한 인간 같지 않고. 설마 악마? 그냥 인간인 줄 알았어. 예전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그런데 너한테서 눈을 뗄 수 없어서 계속 봤는데. 아, 가지마! 왜 갑자기 모습이 바뀐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다들 네가 없다고 떠나버렸어. 디아블로도 가버리고. 그래도 난 계속 기다렸어. 아무도 없으면 네가 쓸쓸할 테니까. 근데 며칠 전에 니르티가 온 거 있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나도 인사하고 싶었는데 니르티도 예전이랑 달라져서. 니르티가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다시 퇴마사가 됐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무서워졌어. 난... 차일드. 이브가 말했었지. 악마와 계약한 인간의 욕망에서 태어나는 존재라고. 그럼 이 녀석이 내 차일드라는 건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랑 이야기하기 싫어? 이 녀석은 날 어떻게 알아본 거지? 나와 아는 사이라고 했던 지바도 처음에는 날 알아보지 못했어. 악마는 영적인 존재라 마력으로 상대를 감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지. 악마야! 악마야! 나의 차일드라서? 아니야. 이 녀석의 말을 어떻게 믿어? 다른 녀석들처럼 날 이용하려는 거겠지.
2,700원입니다. 봉투 드릴까요? 네. 어서 오세요. 저 남자의 설마... 저 하나 더 살 게 있어요. 저기 음료수랑 또... 네, 천천히 골라오세요. 설마 아니겠지?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 하지만 악마야, 저 여자애 기억나? 효진이 내 계약자잖아. 오늘도 널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왔나 봐. 드디어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계약자? 내가 저 여자애와 계약했다는 말인가? 왜 아는 척 안 해? 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네가 많이 변해서 효진이가 못 알아볼 텐데. 나는 네가 왔다고 효진이한테 말해줄 수 없단 말이야. 효진이는 평범한 인간이라서 날 보지 못하니까. 악마야, 효진이랑 계약 안 할 거야? 효진이도 네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자주 여기에 왔었어. 여기 네가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이잖아. 그만 이야기해. 어차피 나는 널 기억 못한다고. 안녕히 가세요. 저기, 이거 빨리 계산해주세요. 더 사실 거 있다고. 아, 없어요. 빨리요, 빨리. 시방 안 가면 놓쳐본단게요. 저기! 저기 잠깐! 뭐야? 너 여기 이사 왔니? 아니, 그게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나 신유진이요? 아니, 신유진이야. 나도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원래는 시골에 살았는데. 저기, 넌 이름이 뭐야? 왜? 아니, 그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너도 내가 필요해? 뭐? 미안해. 나 때문에 당황했겠다. 정말 미안해. 나 갈게. 안녕. 바토리는 테마세 옆에와 손을 잡은 악마야. 그리고 날 죽인 악마이기도 하지. 잠깐. 응? 세인트 미카엘 학교 알아? 응. 그 미션 스쿨 말이야? 그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교복이 필요해. 그렇구나. 거기가 남녀공학이냐? 그런데 교복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아니, 나랑 같이 사보면 되겠네! 지금?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고 안 하냐? 잠깐! 당신에게 영원한 안식을 드리죠. 안식했지? 살아와요.
됐어. 지친 당신인데? 흔들기 싫은데? 흐대들의 왕이 돌아왔다. 백화점 도착! 여기에 교복 가게가 있을 거야. 어서 가자. 재밌겠다. 우와, 사람 엄청 많다. 이쪽이야, 이쪽. 이쪽인가? 이쪽이었지? 아니, 저쪽인가? 천천히 둘러보자. 그럼 찾겠지. 저기, 근데 배고프지 않아? 여기 엄청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혹시 파스타 좋아해? 파스타? 내가 썬다! 불사납게 왜 자꾸 사투리를 쓴다냐. 식당이 어디에 있더라? 효진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어. 널 만나서 너무 기쁜가 봐. 세인트 미카엘 학교가 이번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서 남자 교복이 새로 들어왔어요. 저희 매장에서는 두 분이 처음 보러 오신 손님이세요. 참말이오잉! 아니, 정말이요? 아, 다 입으셨어요? 사이즈는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메. 너무 멋있어! 악마가 이런을 입은 건 처음 봐! 아니, 이거 얼마예요? 셔츠 두 장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입니다. 아, 나중에 살게요. 지갑을 안 가져와서. 여기, 카드 받으셔잉. 네, 감사합니다. 잠깐, 그걸 왜 네가... 입기만 하고 안 사면 모양 빠진단께. 내 말은 엄마 카드니까 괜찮아. 우리 집 엄청 부자야. 엄마한테 죽었다. 효진이 대단해. 조금만 기다려. 집에서 돈 가져올 테니까. 괜찮아. 대신에 내 얘기 들어주면 안 될까? 오늘 우리가 만났던 편의점 말이야. 내가 자주 가는 곳이야. 거기서 일하던 알바생이랑 아는 사이거든. 난 나름대로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이사라도 간 건지 동네에서도 안 보이고. 걔는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봐.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조금 서운하기는 하더라. 나 걔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 짝사랑했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아, 많이 당황스럽지? 미안해. 네가 그 애랑 좀 닮았거든. 그래서 너한테 괜히 말을 건 거야. 사실 닮은 구석보다 안 닮은 구석이 더 많긴 해.
걘 좀 어리버리하거든. 맹하고. 나도 참 걔를 왜 좋아했나 모르겠다. 사투리. 날 닮았다고. 저기 나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나 걔를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고백했거든. 근데 걔가 좀 특이한 애라. 중2병이라나?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너한테 그 말을 해도 될까? 너한테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다시는 걔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어. 고마워. 좋아한다고 고백하러 왔어! 나랑 사귀자! 야, 안 돼! 참말로 철벽남이 따로 없구마이. 어? 사투리. 넌 항상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모습마저도 나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늘 너에게 고백했어.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그럼 나와 계약해줘, 악마. 차일드 아로라와 재계약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안식을 드리죠. 재미있는 장면도 있네요. 서프라이즈! 안식의 보여줘! 하라오의 행체다! 집에 갈 때 모두 조심해라! 벌써 지치면 좋네요. 끝나기 싫은데? 차일드 아우로라와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재계약 성공하였으므로 아바타에서 악마로 복원됩니다. 당신을 만나서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가능한 당신과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부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바보 같은 악마. 기회를 세 번이나 줬는데 전부 놓쳐버린. 분노로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나?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니면 무력한 자신에게 화가 난 거야? 그래, 네 가치는 그 정도인 거야. 껍데기에 불과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깜짝 놀란 건 나거든.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미안 미안.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지는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온몸에서 번쩍번쩍 빛을 내는데 어떻게 못 찾겠어?
반짝반짝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서 문제다. 인간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예뻐, 악마야? 하, 내가 말을 말지.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악마야. 아우, 로라. 드디어 날 불러주는구나. 아우로라. 안녕. 날 어떻게 알아봤어? 그냥?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알았어. 느낌도 모습도 다르지만 네가 내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조차도 나를 기억할 수 없었는데, 너는? 너도 어디서든 날 찾아냈잖아. 넌 항상 빛났으니까. 너도 그런 게 아닐까? 나는 빛나지 않아. 만약 나한테 그런 빛이 있었다면 모두를 지킬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내 눈에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 반짝반짝 얼마나 예쁘다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우로라. 어서 와. 다녀왔어. 돌아왔어. 안녕, 니르티. 다른 친구들도 안녕. 아우로라. 누구? 미트라의 차일드야. 기억을 잃어버렸다더니 용케도 자기 차일드를 찾았군. 기억났어. 뭐? 그게 사실이냐? 전부 다는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더는 할 필요 없겠지. 널 일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세인트 미카엘 학교에 들어가 주겠다고. 그럼 바토리에 대한 기억도 되찾은 거야? 아니, 세인트 미카엘 학교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아. 그래서 그곳에 가겠다는 거야. 그곳에서 내 과거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 잃어버린 차일드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니르티? 알겠다. 받아들이지. 좋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차일드와 계약했다는 건 악마로서의 힘을 되찾았다는 뜻일 텐데, 어찌 여전히 마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냐? 잘 된 거 아니야?
덕분에 세인트 미카엘 학교에 잠입할 수 있는 거잖아. 대답해 다오. 나도 몰라. 아마 기억을 다 못 찾았기 때문이겠지. 걱정하지 마, 니르티.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오히려 잘 됐잖아.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있는 듯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해. 현재의 길을 가는 것뿐이야. 네 말이 맞다. 악마와 손을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악은 악일 뿐 우리는 악을 초월해야 하느니. 와! 맛있는 냄새가 나! 밥 먹고 싶으면 손부터 씻어라. 네가 만든 거야? 그런데 넌 이름이 뭐야? 난 아우로라야. 가라라트리. 가라라트트? 가라라트리. 그냥 카라라고 부르면 안 돼? 카라라, 카라라트리는 너무 길어. 그럼 라라라고 불러. 라라? 너무 예쁘다. 나는? 넌 그렇게 부르잖아. 네가 허락해준 건 아니잖아. 그래, 네 멋대로 그런 거지. 그래서 싫으니? 마음대로 해. 그래, 라라야. 너는? 아라한이야. 아라라? 아라한의 이름은 어렵지 않잖아. 니르티는 니르르.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구나. 이제 다 울었어? 근데 악마야, 우리 재계약한 거 맞지? 응? 너한테서 아직도 마력이 안 느껴져. 우리 어떻게 재계약한 거야? 뭐? 그럴 리가. 진타만는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당신의 마력을 탐지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왜? 당신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치를 해제할까요? 아니, 그대로 둬. 어차피 세인트 미카엘 학교에 들어가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바토리, 내가 만난 악마, 그리고 아라한을 죽인 악마. 세인트 미카엘 학교에 뭔가 있어. 그곳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뭐라고 한 거냐? 떠나? 숨는다고? 함께 마계를 바꾸겠다고 한 말은 다 헛소리였냐? 자신만만하게 굴던 놈은 어디 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겁쟁이는 누구지? 에? 너무 많은 미래가 보여. 이래서는 정확하게 예언할 수 없어. 이런 건 처음이야. 어쩌면 마계뿐만 아니라 인간계까지도. 뭐? 아니, 너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비겁한 자식. 염치 없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미트라라는 악마를 만나면.
진작 맞지. 하필이면 그딴 꿈을 꾸다니. 잊어버릴만 하면 어떻게든 날 찾아와 괴롭히는군. 질수 없는 자식. 유다님! 이거 좀 보십시오. 쟁탈전 참가자 명단입니다. 뭐야? 그 모결 악마의 이름이 안 보입니다. 코울리게 녀석이? 대신 다른 이름이. 이거 봐라. 우리의 보결 악마께서 코빼기도 안 비치길래 드디어 쟁탈전을 포기했나 싶었더니. 아니, 더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비겁한 자식. 염치 없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미트라라는 악마를 만나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라. 죽지 않았더라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예언이냐? 미트라라는 놈이 널 죽일 거라는 거야?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징조를 보긴 했지만. 그놈을 찢어 죽여주려? 그래, 그게 좋겠다. 넌 강하니까. 잊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됐군. 미트라. 쿠로켈! 네 주인이 돌아왔다! 너는... 들은 것보다 훨씬 그럴싸한데. 그래, 언더그라운드의 악마들을 먹었다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한 거냐? 꼬리가 좀 길어야 말이지. 기껏 숨은 곳이 여기냐? 본능대로 살겠다더니 이게 니놈이 원하던 거냐?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와라. 내 주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네 주인! 네 주인이라고!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내가 네 주인이야! 죽였어? 눈물 겼군! 그 잠깐 사이에 정이라도 들었나? 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너... 안 되지, 안 돼. 아무리 옛 인연이라도 주인은 주인인데 함부로 일을 드러내면 쓰나? 뭐, 어차피 엄두도 못 내겠지만 아직도 내가 무섭잖아, 안 그래? 네 잘난 주인은 안 죽었어. 아주 멀쩡히 살아있다고. 정말이야? 네가 서운한데. 내가 부를 때는 들은 척 만척하더니 그 녀석이 살아있다니까 반가워 죽는군. 그래, 어딨어? 지금 어디 있냐고? 이제부터 찾아봐야지. 나도 너만큼이나 그 자식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거든. 살기가... 얌전히 따라와. 그러면 내가 그놈 낯짝을 보게 해주지. 날... 놔준다는 뜻이야? 콜리게가 농담 하나는 제대로 가르쳤구만. 이봐, 프로켈, 누가 널 만들었지? 넌 내 차일드야. 처음부터 내 거였고 죽을 때까지도 넌 내 거야. 이 자식. 정색하기는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다시 그놈에게 돌려보내주겠다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말이야. 널 어떻게 믿지? 내가 증명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말하는군. 건방신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지, 아니면 여기서 내 손에 죽을지. 나 같으면 전자를 선택하겠어. 생존만큼 확실한 본능도 없으니까. 젠장, 약속 지켜. 아무렴, 그래야지. 어느 안전이라고. 미트라, 미트라. 그놈을 찢어 죽여주려? 그래, 그게 좋겠다. 넌 강하니까. 그 콜릭의 자식이 미트라였더니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였군.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였어. 콜릭의, 아니 미트라, 기대하라고. 제대로 보답할 테니까. 자, 모여라. 제국의 주춧돌을 올리자. 저 녀석은 누구야? 유다의 차일드인 모양이지? 이 녀석의 주인이었던 놈을 찾고 있다! 죄송하지만 미안 찾기 방송이 아닌데요? 아이, 프로켓! 카메라에 얼굴 제대로 비춰! 그래야 네 주인이 널 조금이라도 알아볼 거 아니야! 지금은 프로켓이지만 한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놈이지. 모습이 꽤 변했지만 이놈의 주인은 알아볼 거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안 그러냐, 그렇게. 닥쳐. 네 차일드를 돌려받고 싶으면 날 찾아와라. 날 기만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주지. 이놈을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렜어. 잠이 안 온단 말이야. 널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까? 내 유니버스로 와라. 언제든 환영이다.
풀지 못한 매듭을 풀어야지. 안 그래? 선전포고 한번 시원하게 하네. 오, 멋지다. 유다 마이크 돌려주세요. 잘 들었죠? 크로키의 옛날 주인님, 어디 사는 어떤 악마인지 모르겠지만 유다님이 좋은 말할 때 알아서 행차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신의 파트너 AI였습니다. 아, 오든 나누든 그건 네 자유다. 물론 네가 오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마이크가 없어서 한 맺힌 귀신이 들렸나. 어이! 네, 말씀하세요. 당장 녹화 방송 준비해. 네, 그 악마님한테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못 알아들었어?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아니, 경기장 설치가 무슨 종이접기도 아니고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제잘 시끄럽구만. 아이고, 고정하세요. 저희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악마님이 도전장을 받아줄지 어떨지도 모를 일이고, 프로켈이 디아블로라는 걸 알아보기는 할까요? 멍청한 놈이지만 프로켈은 알아볼 거야. 자기 자일드라면 죽고 못 사는 놈이니까. 그놈은 반드시 올 거다. 자신하시네요. 내가 그놈을 좀 알거든. 그나저나 약속하신 건 잊지 않으셨죠? 악마님을 찾게 해드리면 유다님과 그 악마님과의 싸움을 채널 이불이 독점으로. 그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너 정말 네 서포터들을 아끼는 거 맞아? 리자, 다비. 가능한 당신과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모나 리자, 다비. 잊어버리면 안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어났구나. 악몽이라도 꿨니? 비켜. 언짢아 보이는구나. 꿈에서 잊었던 기억을 봤어. 기억을 되찾는 것이 너에게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닌데 싶어.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사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알아? 이건 벌이야. 혼자 도망친 대가라고. 기억을 지우고 꼴사납게 도망친 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포터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놈이 내 서포터들을 갈갈이 찢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그놈? 나도 몰라. 그놈의 얼굴밖에는 안. 무슨 짓을 해서든 그놈을 찾아내고 말 거야. 서포터들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겠어. 피곤해. 악몽 때문에 한숨도 못 잔 나는 결국 무작정 밖으로 나와버렸다. 집으로 돌아가야. 잠깐, 이 병원 나 찍는데? 이제 겨우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억은 역시 나지. 이거 이 병원 처음이 아니야. 진타마니 부르셨습니까? 내가 흉내내기로 복사했던 아라한의 스킬 어떻게 사용하면 되지? 과거를 읽고 싶은 대상에 손을 대세요. 과거를 읽고 싶은 대상. 나는 아무도 없는 병원 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벽에 손을 얹었다. 이제 겨우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떡하지 주인님? 나 미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주인님? 어떻게? 너무 불쌍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드미트르, 걱정하지 마. 방법이... 이 꿈에도 악마에게는 악마의 방법이 있지. 부탄! 사이코메트리 덕에 기억의 단편을 되찾은 나는 무작정 리버스 라비린스로 향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부탄도 무드셀라도 보이지 않아. 전투가 있었던 게 분명한데. 사이코메트리를 쓰면 뭐든 알 수 있겠지. 이제 알았어. 지금까지 난 연구를 한 게 아니야. 시간 낭비를 했을 뿐이지. 망할 선조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그래,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다시. 당신은 혼자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열망이 당신을 채찍질한 겁니다. 혼자서 했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의 조력자가 되어줄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요. 나와 함께 가면 로키가 만들 신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것, 인간의 열망을 느낄 수 있어.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야. 난 분명히 말했어. 요란한 인간의 삶을 너도 느낄 수 있다. 어때? 손을 잡겠나? 전략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는 협상을 시도하지 말아야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이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영영 떠나버린다면 당신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칠까? 인간처럼? 그렇게라도 당신이 인간의 삶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안녕.
나의 우로보로스. 다시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무딘 송곳니로 날 물어줘. 무드셀라 녀석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모양이네. 로키의 부하들이 만만치 않은가 보지. 편지를 보면 나한테도 화낼까? 화난 무드셀라는 무서운데. 걱정하지 마, 무드셀라. 언젠가 너에게 돌아갈게.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야 해. 알았지? 가자. 보채지 마. 지금 간다고. 로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로키야.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 지상에 강림한 왕이지. 기다려. 그대로 되갚아줄 테니까. 자, 모여라. 제국의 주춧돌을 올리자. 밥 먹어. 됐어.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어야. 프로케는 원래 그놈의 차일드였지. 정확히 말하면 그놈이 내 걸 뺏은 거지만. 이 목소리는 TV를 켰더니 엄청 무서운 악마랑 차일드가 나왔어. 그런데 저 녀석 아는 자인가? 유다라는 악마야. 에바, 호로켈! 나랑 그 녀석 중에 누가 더 좋지? 시끄러워. 그 녀석한테서 안 좋은 발음만 배웠다니까. 에바, 보고 있나? 언제까지 꿈을 댈 거냐? 호로켈이 네가 보고 싶다고 안 달랐다고! 경기장은 준비됐다. 물론 내가 널 이길 준비도 끝났지. 웃지 마시라니까요. 누군가를 찾는 중인가 봐. 프로켈이라는 차일드의 예전 주인인 듯하군. 프로켈이라고? 하지만 저 모습은... 싸워도 되겠네. 디아블로. 내가 없는 사이에 유다가 디아블로와 계약한 건가? 그래서 디아블로의 모습이. 내게 하자. 내게?
누가 먼저 마왕이 될지 내기하는 거다. 내가 먼저 마왕이 되면 그때는 두 말 않고 내 오른팔이 되라. 하지만 네가 이기면 그때는 내가 네 부하가 되어주지. 진타마니, 유다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브레인 녀석과 부딪혔을 때처럼 흉내내기 스킬을 써도 현재 능숙하게 사용 가능한 스킬은 흉내내기와 사이코메트리입니다. 흉내내기 스킬로 상대의 스킬을 상쇄해도 상대가 반격을 시도할 경우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기본 스테이터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이를 상대할 때도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프레이의 스킬이 있잖아. 아마 프레이의 스킬은 그린 리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현재 스테이터스로는 장기간 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시간 없어. 당장 디아블로를 찾아야 해. 유다에게 대응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유다 유니버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다에게 대응하지 않을 것을. 어디에 있냐고? 유다의 유니버스로 갈 수 있는 스팟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는 실수할 수 없어. 전투다 전투! 혼자 움직이시는 건가요? 말했잖아. 다른 녀석들은 귀찮다고. 알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아블로는 내 차일이야. 그러니까 그 녀석을 데려오는 건 내가 할 일이야. 일어나. 아침밥 차려놨다. 10분만 더 잘래. 제때 끼니를 챙겨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난 인간이 아니라 타이거인데. 라라, 미트라 못 봤어? 그놈은 왜?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서. 화장실에 있나 보지. 미트라, 화장실에 있니? 혹시 미트라 못 봤어? 새벽에 밖으로 나가는 것들 봤다만. 새벽에? 악몽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친 걸까? 니르티! 언제까지 화장실에 있을 거야? 빨리 나와서 상 차려! 조금만 기다리거라. 지금 씻는 중이다. 물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장 나와. 리트라가 걱정이야.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자, 다시 말해봐. 네가 프로켈의 주인이라고?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지? 프로켈이 탐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되겠어. 이놈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이는 거야? 항마를 뜯어먹은 놈이 할 말이냐? 흥! 쳇! 와야 할 놈은 오지 않고 귀찮게들 그런구만. 그 미테라라는 악마가 내 주인인 것이 확실해? 너야말로 정말로 몰랐냐? 아니, 자기 정체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용기도 정체를 숨겼군. 이봐, 내게 할까? 미트라가 과연 널 구하러 와줄지. 이거 내기는 못하겠는데. 둘 다 한쪽에 걸면 안 되잖아. 뭐야? 그놈을 못 믿는 거 아니야? 그건... 하긴 말도 없이 자기 차일들을 내팽개치고 간 놈이니 뭐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라. 쟁탈전에서 개죽음 당하기 싫어서 꽁무니 빼는 악마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나마 넌 운이 좋은 편이지. 이 유다님이 옛정을 생각해서 널 다시 거둬줬잖아. 이 자식... 그게 네 처지야. 어쩌겠냐? 태어나기를 노예로 태어났는데 얌전히 받아들여. 난 누구의 노예도 아니야. 너 양만원들의 사냥감도 먹이도 아니야. 그래? 그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놈이 널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네가 필요 없기 때문이겠지. 그놈이 널 구하러 온다면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일 테고. 내기하자. 난 미트라가 온다는 쪽에 걸겠어. 아니, 무조건 와야 해. 그래야 내가 그놈을 삼켜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 네 놈도 집어삼키겠어. 아무도 날 노예 취급할 수 없어. 배짱 좋군. 악마를 잡아먹은 덕분인가? 아주 볼만한 썸이 되겠어. 이곳이 유다 유니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스팟입니다. 이건... 이 유리 조각은 뭐지? 친타마니입니다. 그게 무슨... 그건 너잖아.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군. 안내를 계속해. 이 유리 조각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묻겠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디아블로를 되찾는 거야.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유다! 드디어 납셨군. 저 녀석이 주인이라고? 디아블로. 프로켈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놈에게 버려져서 굶주림에 시달렸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악마들을 잡아먹었고 그래서 전보다 더 강해졌지. 하지만 아직도 배고파. 그러니까 이제 네 놈을 먹어야겠어. 디아블로. 적당히 싸울 생각 마라. 차일드에게 잡아먹히면 악마 체면이 뭐가 되겠니? 디아블로를 내놔. 안 되겠는데. 프로켈이 싫다잖아. 그리고 니놈이 그 미트라가 맞는지도 모를 일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프로켈의 주인이라고 들이대는 놈들 득실거렸거든.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프로켈을 끌어들여봤지. 쟁탈전 참가자 명단에서 네 이름이 미트라로 바뀌어 있더군. 그래서 짐작했다. 그런데 너 정말 그 보결놈이 맞냐? 말하는 꼬락서니 하며 마력은 또 어떻게 된 거지? 차라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낫겠군. 진타머니. 마력 은폐 모드를 해제합니다. 이 마력은... 이제야 상대할 맛이 나는군. 너...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렇게... 왜 날 버렸어! 너... 미안합니다. 회로를 탐색하겠습니다. 디아블로를 데려가요. 죽어! 너! 진타머니, 어떻게 좀 해봐. 이미 미트라님의 마력을 증폭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도 안 되잖아. 이곳은 악마 유다의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다의 마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터스가 낮은 당신은 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진작... 쉿! 죽으려고 왔나? 얻어 터지는 꼴이 아주 가관이군. 저놈이 그 녀석을 죽였다고? 제 몸도 못 가누는 놈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군. 몇 조각도 남기지 않고 씹어먹어 주겠어. 당신에게 영원한 안식을 드리죠.
도와주실 거죠? 미트라의 기억을 읽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 속도로 제때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 내가 알아. 아우로라? 날 따라온 거야? 응. 미트라를 찾는 거 맞지? 나도 같이 찾을래. 미트라를 찾기 위해 사이코메트리를 쓰는데 정신을 집중하느라 아우로라가 쫓아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구나. 미트라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했지? 응, 저쪽으로 갔어. 어떻게 알아? 느껴져. 미트라는 저쪽으로 갔어. 빨리 가자, 빨리! 아, 잠깐! 미트라의 기운을 느낀다는 건가? 하지만 그 아이의 마력은 엄마와 차일드 간의 유대인 덕분인 걸까? 알아라, 빨리! 지금 갈게! 미안해. 옷장 치료부터 받아야겠어. 난 괜찮아. 젠장! 정말이었군. 그놈을 찢어 죽여주려? 그래, 그게 좋겠다. 넌 강하니까. 그 악마를 도발해줘. 도발인 걸 알면서도 너와 싸울 수밖에 없도록. 알 수 있지? 네가 잘하는 거잖아. 기왕이면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러달라 이거군. 걱정 마라. 네놈이 죽어도 여한 없도록 박살 내줄 테니까. 미트라를 죽이기 전에 확인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그자가 혼자 오는지, 그리고 죽기 직전 누군가 그를 구하러 오는지. 만약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를 죽여줘. 구하러 오면? 그럼 한 번만 봐줘. 그자가 바로 믿기지가 않는군. 저 녀석이. 디아블로. 맞구나! 역시 디아블로였어! 디아블로? 저 차일드는 프로케리라 하지 않았니? 그치만 디아블로가 맞아. 미트라의 차일드야. 나랑 같이 미트라를 기다렸어. 그런데 떠나버려서 못 만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돌아온 거야? 돌아왔어. 젠장, 젠장. 울지 마, 디아블로. 심파극이 따라왔군. 유다, 왜 디아블로를 끌어들인 거지? 이 자식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네가... 너... 내가 누군지는 아냐? 유다잖아. 그리고... 마왕 쟁탈전의 후보 생이라는 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쳇!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널치기에게 당하다니. 마왕은 물 건너 갔구만. 난 마왕이 될 생각 없어. 아직도 그런 소리냐? 날 이긴 놈이 맥 빠지는 소리를 하면 내가 뭐가 되겠냐? 에? 내가 원하는 건 잃어버린 차일드들을 되찾는 거야. 네가 버린 놈들 말이냐?
버리지 않았어. 씹어먹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약해 빠진 주인은 필요 없다 이건가? 내 주인은 미트라 뿐이야. 눈물 나는군. 좋아, 마왕은 하기 싫고 차일드들은 되찾고 싶다고. 어떻게? 프로켈 마을로는 전부 뿔뿔이 흩어졌다던데. 어떻게든 해야지. 우선 정보를 모아야 해. 아직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기억을 잃어버렸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 건가? 정보는 어떻게 모을 셈이지? 이기면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지. 세인트 미카엘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미트라. 학생으로 들어가려면 보호자가 필요해. 세인트 미카엘, 그 퇴마사 양성서 말이야? 거기에 단서가 있다는 말이야. 아마도 네가 인간들의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 니놈의 보호자가 돼달란 말이지. 그럼 보좌지간이 적당하겠군. 아빠라고 불러봐. 그럼 생각해보지. 내가 이겼잖아. 귀염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아들놈이구만. 거울리게, 강아지가 으르렁거린다고 호랑이가 오줌 지리는 거 봤냐? 내가 널 귀여워한다마는 기어올려도 된다고는 말한 적 없다. 내 등을 보게 되면 귀찮은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다. 마주 보고 있을 때 잘하라고, 코올리게. 역시 당신 부하는 되고 싶지 않아. 대단한 자신감인데, 코올리게. 처음으로 니놈의 방식이 궁금해지는군. 니놈이 정말 그 녀석이 말한 미트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니놈에게 건 기대는 아직 유효해.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그 자가 바로.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 녀석의 말이 맞는다면 그때는. 좋다! 코올릭의 소꿉놀이에 어울려주지! 우리가 끼워주는 거다 뭐. 마음에 드는 녀석이군. 아우로라한테 직접 대지 마. 뭐야? 프로키를 버리셨다고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버려버렸다. 왜? 불만이냐? 하지만 방송스킬을 다 잡아놨는데. 시끄러워. 누가 마음대로 나들해. 유다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다님! 인사해, 디아블로야. 프로켈이라고 했잖아. 아, 맞다. 자꾸 까먹네. 프로켈이라면 악마 유다가 데리고 있던 차일드 말인가? 실은 미트라의 차일드야. 원래는 디아블로인데 지금은 프로켈이야. 너 아라안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꼴은 뭐지? 설마 싸운 건가? 그렇게 됐어. 변명을 하려면 좀 더 성의 있게 하라고. 차차 이야기하자. 미트라의 치료가 우선이니까. 그래도 이긴 모양이구나. 어찌 됐든 잘 됐다. 잃어버린 벗을 찾았으니 벗은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지.
맞아. 친구는 소중해. 프로케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 나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치료가 먼저야. 피곤해. 자는 거냐? 어이가 없는 녀석이군. 이해해줘. 큰일을 겪었으니. 잘 자, 민지야. 좋은 꿈 꿔. 이제 슬슬 학교 입학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그건 걱정 마. 유다가 도와줄 거야. 그제가 어찌... 내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했어. 그 녀석이 입학 서류를 준비해줄 거야. 악마가 무슨 수로 퇴마사 양성소에 입학 서류를 마련한다는 거야? 서류 위조는 전문이라던데. 누구지? 이곳을 아는 놈이라면 이부 녀석인가? 내가 나가볼게. 기다리세요. 아니, 내가 열게. 누구지? 접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무드셀러? 오랜만이군요, 고객님. 한동안 고객님이 보이지 않아 꽤 걱정이네요. 이렇게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라비린스입니다.